얘기를. 악회장 보내달랬지 누가 노비녀 보내달랬나? 그래도 장어건 밥을 6년이나 먹었는데 웬만큼은 다 압니다. 와서 가서 짐 풀고 악회장도 수발이나 들어. 예, 나으리. 동희야, 이 표식 보이지? 이걸 잊지 마라. 어디든 네가 이 표식을 남겨두면 오라버니가 찾아갈 거야. 알았지? 꼭 오셔야 돼요? 그래, 동희야. 꼭 갈게. 왔어요, 전수 오라버니. 지키지도 못할 약속만 하시고. 이걸 떨어뜨리셔서 고맙다. 내겐 정말 귀한 것인데. 아버지, 오라버니, 벌써 6년이나 지났는데 저 아무것도 못했어요. 항아님이 갖고 있던 나비 13회만 찾으면 그 항아님께 여쭤볼 수 있을 텐데. 오늘은 꼭 항아님들 처소에 가서 13회를 찾으려 했는데 결국 또 못 갔어요. 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게 될까봐 겁나요. 숙부님은 안에 계시는가? 예. 뭐? 장학원? 예, 숙부님. 그간 대비전과 서인들의 동태를 면밀히 살폈는데 분명 장학원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허나 장학원이라니, 악공들이나 있는 그런 곳에서 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 혹 잘못 짚은 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궁인 장 씨의 재입궁에 맞춰 대비마마의 특별 지시로 은평군의 생신진연이 열린다 합니다. 허나 이제껏 한 번도 은평군을 따로 챙긴 적이 없던 대비마마가 아니십니까? 이는 필시 그날 뭔가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영감, 접니다. 장상국 마마님께서 오셨습니다. 장학원이라고요? 그래. 자네 재입궁에 맞춰 대비전에서 뭔가 일을 꾸미고 있는 듯한데 그 중심에 장학원이 있다는 것밖엔 알아낸 게 없네. 입국 날짜를 미루는 게 어떻겠소? 그날 준비된 덫이 있을지도 모르니 피해야 허. 아닙니다. 정해진 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 선선히 답할 일이 아니오. 장상궁의 문제는 우리 남인 모두의 문제라는 걸 모르시오. 그래서 더욱 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두려움을 보이고 싶으십니까? 짐승들은 궁지에 몰리면 제 몸을 크게 부풀려 적을 위협합니다. 저희에게도 그런 허세가 조금 필요할 듯 싶습니다.
허세? 예. 우리가 꽤 많은 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야겠지요. 하면 데뷔 전에서도 그리 쉽게 움직이지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인가? 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잠시 바깥바람을 좀 쐬보겠습니다.